요양원을 운영하는 목사가 원생들을 쇠사슬로 묶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구속됐습니다. 동료끼리 싸우거나 퇴소를 요구했다는 사소한 이유였는데 원생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. 조미애 기자입니다. 영동의 한 요양원. 지난해 10월 알코올성 치매를 앓던 60대 원생이 동료와 싸웠다는 이유로 7일 동안 쇠사슬에 묶여 감금됐습니다. 또 다른 원생들도 퇴소를 요구하거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거나 쇠사슬에 묶여 감금됐습니다. 쇠사슬로 묶어놓고 막 두들기고 밥도 안 주고. 폭행과 감금, 학대를 일삼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시설 운영자인 목사 백모 씨. 이 치매 환자고 뭐 정신병 환자다 보니까 그 뒤에서 다신다 보니까 48일 동안 감금돼 있던 60대 할머니가 탈출을 시도하다 다시 붙잡히려던 찰나 목격자의 신고로 이 목사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. 요양원이 외진데다 왕래가 적어 이웃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. 예배를 봐도 그 환자들 몇 명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왜 그 짓을 했을까? 백 씨는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내다 적발돼 시설 업무를 정지당한 뒤에도 퇴소를 원하는 원생을 가두고 가족에게 보호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백 씨를 구속한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설을 다녀간 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